형 쿠팡 쇼핑할 거 있으면 쇼핑 방송하자 그러는데 좋아. 컨텐츠 나왔다. 10만원 채우기 컨텐츠. 좀 건강한 주전부리 같은 거 좀 골라볼게요. 제가 어차피 요즘 집에서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해먹는데 건강한 주전부리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주전부리라고 검색을 해볼까? 주전부리 아몬드 슬라이스 해시볼? 이게 뭐야? 오징어 해시볼? 이거 꼭 욕 같냐? 시볼 오징어 땅콩 같은 거야? 미니 오징어 땅콩이네. 안 먹어. 예낙 라면 과자? 그냥 라면 땅이네? 아, 맛있어요? 확실해? 나 한 번도 안 먹으면 맛있어 진짜로? 살 존나 찐다 그러는데 살 얼마나 찌나 볼까요? 한 봉지에 150칼로리면 그렇게 많이 살찌는 것도 아니네. 오케이 요거 지르고. 아 맞다 나 이거 먹었고 나 이거 샀었거든? 어? 내가 산 건 이건 아닌데. 근데 쇼다리를 내가 먹다가 이러고 나중에 너무 먹으면 이제 이빨이 안 좋아질 것 같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기 있다 오징어 소면이라는 게 있더라고. 요거를 이렇게 먹었었단 말이야. 되게 얇아. 나는 되게 담백할 줄 알았는데 달더라고. 이틀 만에 그냥 뭐 오링 내버렸지 뭐얌. 다 먹어버렸어. 진짜 먹을 게 많다. 요거 괜찮네. 천하장사 소시지. 오케이 이거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오케이 뭔가 이렇게 입 심심할 때 질겅질겅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오 이거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맛있겠네. 이빨 나가겠다 근데 뭔가 이빨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너무 먹다 보면 이게 좀 그렇더라고. 장족이라는 걸 넣어. 장족을 보라고? 오우 야 너무 긴데? 이거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먹기가 이빨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무슨 채찍이야? 자 장바구니 한번 볼게요. 빨개떡 라면은 뭐 사기만 하면은 맨날 품절되냐? 아 진짜 이거 언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라면 중에 빨개떡 라면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라면보다 난 이걸 더 좋아해. 틈새라면 면발도 맛있지 않아? 빨개떡 라면? 뭔가 면발이 다른 면발에 좀 달라. 라면이 그렇게 기름지지 않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요거 괜찮은데 아 요거가 없네. 자 감자 좀 담고 양파랑 이거 왜 샀는 줄 아세요? 이거 닭살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로 닭도리탕을 해먹는데 어떻게 해먹냐면은 닭도리탕 양념을 만들기 어렵잖아. 근데 요즘 닭도리탕 양념이 또 있어요. 따로 팔아요. 이렇게 혹시 자취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순살 닭다리 살을 이렇게 사. 그리고 그냥 물에 좀 씻친 다음에 요거 있거든? 요거를 정량 딱 넣어. 그리고 파랑 파도 다 손질돼 있잖아 요즘은. 그래서 파랑 뭐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도리 차워 진짜 쿠팡은 진리다 없는 게 없어 보면. 감자도 좀 넣고. 야 심지어 그 무슨 성인용품도 쿠팡에서 파는 거 알아? 깜짝 놀랐어. 뭐 검색하다가 오나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코코카카. 아 근데 이거 다 채워도 58,440원인데 이거 뭐 맛있어 보이는 거 없나? 맛밤 좋다. 아이디어 좋네. 야 맛밤 얘기한 친구 누구냐? 너 좀 맛을 아는 놈이구나. 맛밤 좋지.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것도 심심할 때 입에다가 하나 싹 넣어주면은 달달하고 뭔가 고소한 그런 맛이잖아. 이건 그렇게 막 나쁜 단맛이 아닌 것 같아. 단밤이 좀 더 괜찮네. 80g 14개 들어가고 한 박스네. 오케이 좋아.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전 뭔가 기대되면 먹을 게 좀 기대되면은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갑자기 생각났어. 오징어 눈.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오징어 입이라고 쳐야 되나? 오징어 이빨 이거 뭐냐면 버터 있잖아요. 버터를 사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녹여요. 그리고 얘네들을 딱 넣고 볶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거든요. 개맛있어요 이거. 이거 별미입니다. 아 지금 장바구니 쓱 보니까 미안한데 오징어 입은 안 먹을래. 79,440 오케이. 21,000원만 사면 돼. 21,000원만 삽시다. 크래미를 먹어보라고? 크래미 괜찮다. 게살아니요? 몬스터 크래비네? 엄청 크구나. 근데 이건 사실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까가지고 그냥 한 입에 그냥 넣어요? 빵 종류에다가 먹으라고요? 빵에다가 이런 거 드세요? 막 호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 정말 다들 파리지앵이세요? 아니 왜 여기다 올리브유까지 해가지고 뭐 드시지 그러세요? 주접들 떨지 마세요. 빵 집에다 사다가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가지가지 의시네 정말. 예.
그냥 시비 걸어봤어요. 예. 꼬꼬까까. 곶감이 제철이에요.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시고요.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막 좀 주워 먹을 만한 거. 집에 이제 요리할 건 되게 많거든요. 버팔로잉 한번 요걸로 하죠? 예. 요거 괜찮네. 와 존나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 개맛있겠는데? 우리 집 에어프라이어 프리미엄 완전 비싼 거거든요? 다른 에어프라이어 뭐 그걸 비교도 안 되게 용량도 크고 사세 거를 사라고? 오 그러게 연관 검색어로 사세 버팔로잉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사세 게 진짜 맛있나 보다. 우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버팔로잉 게 적인가 보네. 이건 순살 가라아게. 가라아게 나 별로 안 좋아해. 버팔로잉, 버팔로 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세트로 이렇게 파는 거고 이건 버팔로 윙만 1kg짜리를 세 개 3kg를 사는 거야? 와 이거 먹다 뒤져버리겠다 진짜로. 버팔로잉을 3kg 처먹으면은 이거는 아 피자집에서 쓰는 것들이 다 이런 걸 쓰는 거야? 사세 거? 와 그 버팔로잉 한 12조각에 막 6,000원, 8,000원 이렇게 팔더니 엄청 남겨먹는 거네 피자집에서. 어 나 사세라는 브랜드 처음 알았다. 오케이 요거 사면 딱이네. 어 나 근데 이게 지금 침 나오지. 죄송해요. 너무 돼지 같네요 제가. 이 중에 빼야 될 게 있을까요? 프로 쿠팡러들 여기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코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쓱 봐주실래요? 그죠? 나도 그 생각했어. 라면 과자를 빼야 돼. 맞아 맞아. 이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네. 맞아 라면 과자를 빼야 돼. 솔직히 버팔로잉 이런 거 먹다가 주전부리 뭐 이런 거 먹다가 라면 과자 먹으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예낙을 빼.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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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왜 빼? 밤 얼마나 맛있는 건데 단밤 개 맛있는 건데 이거 죽어요 여러분들. 어 나 근데 밤 보니까 얘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 갑자기 밤 빼고 은행 먹고 싶지? 깐 은행 구워 먹으면 개 맛있는 거 인정? 꼬치집 가가지고 뭐 세트 하나 시키면 딱 하나만 한 꼬치만 딱 나오게 얄밉게 그리고 얄팍하게 주는 거 인정? 그지만 그거 기름에 이렇게 쌓여갖고 빛깔 막 어? 기름에 돌돌 이렇게 완전 발려있는 거 그거 그냥 하나 쓱 빼서 먹으면은 꿀맛인 거 인정? 500g이면 될라나? 아니야 하나 더 사. 1kg는 먹어야지 은행을. 어 이거 좋다. 오 딱 가격 야무지다. 야 뺄 거 없다 그지? 감자는 저 에어프라이에 쪄 먹으면 되고 버팔로잉도 해서 먹으면 되고 은행도 비교적으로 요리하기 쉽고 천하장사 소세지 이거는 그냥 집에 키우는 개 있으면 개 주고 싶네 갑자기. 안 먹어 천하장사 소세지. 누구 입에 그게 뭐 어떻게 붙여. 근데 형 은행 하루에 10개 이하로 먹어야 된대요. 왜? 그 독성이 있어 돼가지고 지랄하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쓰러지 지랄하고? 위험해? 독 있어 진짜? 아 그래서 얄팍하게 그렇게 한 줄 해가지고 꼬치 한 줄에다 그냥 다섯 개만 주는 건가? 어 이게 독이 있어? 그냥 처먹고 나가 뒤지라고?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 독성이 있구나. 충분히 조리를 했더라 다량 섭취는 자제하래. 청색증, 실신,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무섭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아. 먹고 죽을래. 독 있어? 오히려 좋아. 아 걱정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에바죠. 솔직히 500g 이상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1kg를 언제 처먹어요. 하루 10개 10알씩 먹어야 되는데 약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하면 지금 9만원 됐네요. 9만원 만원어치 뭐 다른 거 하나 쇼핑하자. 자 만원 만원의 행복. 아 갑자기 떠오르는 어른의 간식 하나 또 있다. 크, 이거는 반박 불가야. 바로 유동 골뱅이 이거지. 이거거든. 먹어본 자들만 알지. 유동골뱅이 정말 맛있죠. 아니 왜요? 간식이죠. 아니 골뱅이 나처럼 먹는 사람 없나? 골뱅이 저 큰 통조림 거기 그거 국물 좀 많이 따라내고 그거 포크로 이렇게 하나씩 안 드세요? 아 이 골뱅이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시네. 자 골뱅이 아니면은 조금 손이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닭 염통 꼬치 아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 길거리 음식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애들 학교 끝날 시간에 닭꼬치 팔고 뭐 아이스크림 팔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닭 염통꼬치를 이렇게 딱 해주는데 그거 300원에 사 먹었었는데 이게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옛날에. 닭 껍데기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닭 껍데기 뭐 튀김도 있고 이런 거 아는데 닭 껍데기 튀김은 좀 잘못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기름을 튀깁니까? 기름 덩어리를 튀겨서 먹으면 그거는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나는. 닭 껍질 튀김. 번데기 짭짤하고 뭐 좋긴 하죠. 근데 좀 약간 저는 혐오식품 같아요. 번데기가 커피콘 같이 약간 생겼잖아요. 근데 안쪽 부분을 이렇게 딱 뒤집어 까보면은 벌레 다리랑 얼굴이 보이는 거 아세요? 번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뒤집어 까보세요. 그러면은 걔 다리랑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번데기 드시지 마세요. 귀엽다고요? 악! 이거 손질하기 조금 빡세긴 하다. 랄프야 이거 어떻게 손질하냐면 형이랑 같이 하자. 여기 피 같은 게 이렇게 맺혀 있거든. 조금씩 조금씩 그것만 걷어내면은 비린내가 전혀 안 나. 이거 진짜 뒤져. 이거 개맛있어 진짜. 아시죠? 집에 닭꼬치 소스도 있겠다. 요거 먹어야겠다. 집에 어묵도 한 1kg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왜 내 채팅 안 보지? 이거 맛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미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 예. 자, 쓱 보면은 야 야무지다. 요거 바로 다 주문했습니다. 크으, 완벽해 완벽해. 빵에다가 이런 거 드세요? 막 호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 정말 다들 파리지앵이세요? 아니 왜 여기다 올리브유까지 해가지고 뭐 드시지 그러세요? 부적들 떨지 마세요. 빵 집에다 사다가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가지가지 의시네.